가수 황광희가 전 여자친구를 떠올리며 분노했다. 지난 5일 방송된 채널A 레전드 음악교실 알라랜드에서 광희는 백지영의 사랑한 해를 부르며 다양한 해석을 했다. 이를 듣던 백지영은 광희의 의외의 가창력에 놀라며 쟤는 연애해봤을 것이다 라고 그의 감정 몰입에 대해 평했다. 이어 백지영은 이 곡을 부르는 사람의 목소리에 따라 어떤 연애를 해봤는지 감이 온다라며 되게 무심한 사람과 연애를 했나 보다라고 말했다. 이에 황광희는 당황하며 좀 구차해 보였지요라고 물었고 옆에서 듣던 김정은은 광희가 아니면 그 사람이 라고 백지영에게 되물었다. 그러자 백지영은 광희의 전 연인이 엄청 무심한 사람이었나 보다라며 그래서 나쁜 기억을 갖고 헤어져서 이 노래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듣던 하도고는 맞아요 라고 한번더 물었고 황광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확하다. 진짜 100%다라고 신기해했다. 김정은은 자리에서 들썩이며 나 너무 신기하다. 선생님 해석이라며 깜짝 놀랐고 황광희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진짜 짜증난다. 너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니? 라고 일갈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신동엽은 광희가 여자한테 크게 상처를 받은 것이 느껴진다며 티를 안 내려고 하지만 이제 그게 너무 큰 상처라 굳게 마음을 먹고 남자한테 관심을 두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러스레를 떨어 모두를 폭소하게 만들었다.